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건 벌써 연말이 되었다는 얘기죠.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지저분한 방바닥에 최저 가격의 모노룸 장판 셀프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라면 더욱 저렴한 페트 장판을 시공해도 되겠지만요. 집에 하는 것이라 모노룸 장판으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페트 장판에 비해선 모노룸 장판이 조금 더 비싸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동일하게 10cm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쇼핑몰 비교 결과 옥션에서 판매되는 모노룸 장판의 가격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장판을 구매하기 앞서 셀프 시공할 방의 사이즈를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측정한 방 사이즈는 4m 20cm 그리고 3m 30c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장판의 폭 중에 181cm로 구입하면 되겠죠. 걸레바지가 없는 방이니 걸레바지까지 5cm씩 더 계산을 해서 양쪽 10cm를 추가해 구매하면 됩니다. 4m 30cm 길이의 장판이 2개 있으면 되는데요. 장판의 총 길이는 8m 60cm를 구입하면 되겠죠. 원하는 장판을 고른 후 86개를 구입하면 되겠죠. 86개의 가격은 79,120원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쿠폰까지 사용한다면 76,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착불 상품이고요. 현관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줍니다. 길이에 따라 배송비는 다르니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실제 181cm 폭의 모노룸 장판 8m 60cm 가격이 76,000원이라는 건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10cm당 1,2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요. 해당 상품은 920원에 판매가 되고 쿠폰까지 적용할 수 있으니 더욱 저렴하죠. 4m 30cm에서 한번 잘라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잘 잘라서 보내주셨습니다. 무게와 부피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 배송은 이틀 걸려 왔습니다. 이제 장판 셀프 시공을 하면 되는데요. 장판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 방에 있는 짐을 빼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옷장에 있는 옷과 책상, 침대 등 혼자서 모두 빼내는데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힘들어 조금씩 쉬면서 작업을 했었지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방에 있던 짐을 모두 빼고 평탄화 작업과 바닥 청소를 해줘야겠죠. 얇은 종이 코팅 바닥으로 되어 있어 철거하지 않고 기존 바닥 위에 장판을 셀프 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판 양쪽 끝을 조금 접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모서리 부분만 접어서 양쪽 걸레바지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춰주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고 표시를 한 다음 가위나 칼로 한 부분만 잘라서 라운드 처리를 해 안으로 넣어주면 깔끔해지겠죠. 한 면이 깔리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화장실 입구 쪽은 별도로 재단을 해줘야 하니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시공이 잘 되었죠. 모노룸 장판은 겹침 시공과 본드 시공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방에는 걸레바지가 따로 없어 겹침 시공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만 겹치는 부분에 패턴은 정확하게 맞춰 주시는 게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직접 모노룸 장판 셀프 시공을 해보았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방 바닥이 굉장히 깔끔해져서 기분은 좋습니다. 장판 시공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건 짐을 옮기는 겁니다. 짐 옮기는 건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두 분이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노룸 장판을 최저 가격에 구입을 하고 셀프 시공까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